안 그래도 이게 네. 비누 같지가 않아요. 진짜 먹을 뻔했거든요. 네, 진짜요? 이거 네. 진짜 비누입니다. 향을 맡아 보니까 네. 비누 향이네. 짜잔. 예, 지금 이제 저희가 천연 비누를 직접 만들어 보기 위해서 이렇게 준비를 해놨는데요. 네. 아, 보시면 굉장히 많은 재료들과 도구들이 있어요. 저는 이걸 좀 하기 힘들 것 같은데 저희 할 수 있을까요? 어려워 보이죠? 네. 그래서 제가 루야하우스의 전문가분을 사실 모셔봤죠. 네. 같이 설명 들으면서 시작해볼까요? 네, 루야하우스에서 박주동이라고 하고요. 오늘 클래시님과 다이케님과 같이 녹차 비누를 만들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아, 네. 감사합니다. 저는 사실 이렇게 비누를 처음 만들어 보는 거거든요. 이런 공방 체험이 많이들 이루어지나요? 네, 공방 신청을 많이 하고 있고요. 저희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하고요. 그래서 오늘 만드신 녹차 비누뿐만 아니라 우세한 비누, 현미 비누 등 그 외에 보이시는 컵케이크 비누, 사과 비누 등 예쁜 디자인 비누도 만드실 수 있습니다. 안 그래도 이게 비누 같지가 않아요. 진짜 먹을 뻔했거든요. 네, 진짜요? 이거 진짜 비누입니다. 향을 맡아보니까 네. 비누 향이네. 자, 그럼 본격적으로 비누를 한번 만들어 볼까요? 네,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지금 비누는 총 20가지 정도의 원료들이 들어가는데 네. 보통 여기는 베이스 오일, 그리고 가성소다, 첨가물 총 3가지 정도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우선 여기에서 베이스 오일이거든요. 네. 네, 여기에다 코코넛 오일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아까 저희 코코넛 비누 향 맡아봤거든요. 다 넣으면 되나요? 다 부어주시면 됩니다. 네, 떨려요. 왜? 부을게요. 네, 베이스 오일이 계량이 끝나셨으면 이제 첨가물을 계량하도록 할 예정이고요. 이걸로 요구르트를 드릴 테니까 2컵. 이 모든 게 다 천연, 자연 유래 성분인 거죠? 네, 맞습니다. 진짜 먹을 수 있는 원료로 사용했기 때문에 피부에다 더 순하고 네. 네, 보습력 또 좋은 원료입니다. 지금 먹을 수 있는 거 아니죠? 먹으셔도 되는데 네, 맛은 없습니다. 오늘 제가 비누에 양보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2컵을 넣었습니다. 네. 이것도 마찬가지로 먹을 수 있는 녹차 분말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시중에서 구할 수 있는 녹차를 갈아서 만든 녹차 가루입니다. 네. 향이 진짜 좋다. 진짜 녹차 비누 향이 이거였구나. 좋은 향이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끝나셨으면 이제 원료를 다 혼합할 예정이거든요. 네. 그래서 베이스 오일에다가 가성소다를 먼저 넣을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첨가물 넣어서 비누 반응을 일으키도록 할 예정입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가성소다는 좀 위험하기 때문에 저 안전하게 작업하셔야 될 것 같으시고요. 조심해서 부어주시면 조심해서 네. 뭔가 향이 막 올라오기 시작을 하는데요? 네. 녹차 향이 많이 나시죠? 싶어요, 네. 빨리. 그래서 저 주걱을 이용해서 저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희 지금 잘 하고 있는 거예요. 열심히 하시고 가시고 싶어요. 일어나나요? 이상한 거 나오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천연 비누를 직접 만들다 보니까 루야하우스라는 기업에 대해서도 궁금증이 생기거든요. 네네. 루야하우스는 어떤 회사인가요? 네, 루야하우스는 자연 유래 성분을 바탕으로 하여 비누기 화장품을 만드는 회사이고요. 1997년부터 서부장애인종합복지관 보호작업장으로 시작되었고요. 그래서 2004년도부터는 독립적인 기관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산된 제품을 판매한 수익금을 통해서 장애인분들한테 임금이 지급되고 있고요. 장애인들의 자립적 생활을 도모하는 사회적 기업입니다. 좀 어려운 점은 없으셨는지 좀 궁금한데 들려주실 수 있으세요? 네. 저희들도 처음에는 쉽진 않았었는데 SK 행복날의 상품 경쟁력 강화 사업을 통해서 저희들도 많은 도움을 받게 되었습니다. 네. 혹시 그 상품 경쟁력 강화 사업이라는 게 어떤 제품인가요? 네, 저희 같은 사회적 기업 같은 경우에는 다른 영리 기업에 비해서 상품 경쟁력이나 마케팅이 다소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SK에서는 이런 부분을 다양한 외국 전문가들을 통해서 제 쪽에서 지원을 해주셨고요. 그래서 그 중에서 저희는 생산 기자재 및 디자인 패키지를 지원받아서 저희 제품의 품질을 향상시켜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제품의 품질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네, 감사합니다. 전문가님 오시기 전에 저희가 테스트를 해봤어요. 아, 진짜요? 네. 아, 네네. 제품은 어떠셨어요? 너무 좋았어요. 좋으셨어요? 네. 그래서 지금 보면 비누 반응이 거의 다 된 것 같은데 처음과 비교하면 어떠신 것 같으세요? 확실히 뭔가 네네. 느껴져요. 이렇게 뭔가 만들어지고 있으면 네. 처음에 엄청 묽었잖아요. 정성이 좀 생기면서 네. 이게 잘 안 돌아가서 팔이 점점 아파집니다. 아, 네. 그러면 이제 틀에 부어야 될 것 같거든요. 옆에 보이시는 비누 틀에다가 부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양이 거의 꽉 맞는구나. 약간 미숫가루 같아요. 네, 먹으시면 안 됩니다. 네, 네. 먹지 마세요. 네, 이제 뚜껑 덮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이 상태로 보온을 통해서 하루 정도 굳히면 비누가 굳을 예정이고요. 그리고 한 달 후에 숙성 과정을 거치게 되거든요. 네, 네. 와, 네네. 정말 네, 맞습니다. 진짜 정성이 들어간
네네네. 오늘 정말 저희 전문가님의 도움으로 클래쉬와 사케티가 처음으로 천연비누를 한번 제작을 해봤는데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제 네. 전문가님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클래스님 오늘 네. 이렇게 루야하우스의 천연비누를 저희가 리뷰도 해봤고 네. 직접 이렇게 만들기까지 해봤는데 네. 좀 소감이 어떠신가요? 아, 일단 루야하우스 너무 좋은 기업인 것 같아요. 장애인분들을 고용을 해서 사회적 가치를 창출을 하시면서 저희가 직접 모든 테스트를 해봤다시피 너무 제품의 저력도 네. 좋거든요. 네. 저도 이렇게 특히 공방 체험을 하면서 너무 재밌었고요. 네. 좋은 제품 그리고 좋은 기업을 이렇게 소개해드릴 수 있어서 네. 너무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네. 이렇게 좋은 비누를 저희만 경험해보고 싶었잖아요. 네, 맞아요. 좀 많은 분들하고 나눠보고 싶은데 그럴까요? 방법이 없을까요? 그러면 저희 영상에 응원 댓글을 남겨주시는 30분께 네. 천연 화장품과 천연 비누 세트를 선물로 드리는 건 어떨까요? 너무 좋은 생각입니다. 네, 이 영상을 봐주시는 분들은 영상 설명 더보기를 통해서 자세한 내용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영상이 즐거우셨다면 저희 SK 유튜브 채널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다음 사점 리뷰도 기대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